아니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제는 어린이 보험 단 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밖에. 보험아,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자, 어린이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어린이보험인데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어린이보험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 보험왕 믿고 많은 사랑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항상 말로만 앞서는 것보다 행동을 앞서는 저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어린이보험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도 이제는 단 이틀,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어저께도 저희 팀장님들이랑 거의 새벽에 퇴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겁난 게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있지만 이분들을 순차적으로 저와 저희 팀장님들이 밤낮 불쳐주야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입은 시켜드려야 되는데 지금 심사권도 많이 밀려있고요, 또한 지금 문의권도 많이 밀려있고 있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빠른 연락을 해드리고 있고, 빠른 결정을 해주셔야 저 보험왕도 심사 놓고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단 이틀밖에 없는 어린이 보험, 앞으로 전설이 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한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9월달부터 또 2030 어린이 보험이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성인보험 요율을 따라서 아무래도 보험료가 소폭 혹은 대폭으로 인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무리하게 도박 같은 에이 뭐 다음 달에 가입하면 되지 그러면 절대 라는 겁니다. 이번 달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시고 다음 달에 보험료가 저렴해지던가 보장 내용이 좋아진다면 철회 후에 다시 가입하셔도, 아, 저 이렇게 얘기하면 팀장님들한테 욕먹는데, 네, 어쨌든 간에 좋다고 하면 철회하고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이 보험료 정말 저렴하고 좋은 쪽으로 가입을 하는 게 저 보험왕이 바라는 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저 보험왕을 믿고 가입하시든 다른 사람한테 가입하시든 보다 보험료 저렴하고 보장 좋은 쪽으로 꼭꼭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저 보험왕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어린이 보험 한 군데만 가입을 안 하죠. 두 군데, 세 군데 혼합해서 가입을 하는데요. A라는 보험사가 3대 진단금이 저렴하면 B라는 회사가 수수비가 비싸고 C라는 회사가 후유장애가 더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혼합설계의 원조, 혼합설계의 보험왕, 보험왕이 A사, B사, C사 이렇게 콜라보로 혼합설계에서 가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보험왕 믿고 맡겨주시고요, 일단은 어린이보험 가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상해 후유장애가 조금만 들어와 있으면 좀 부족하니까 상해 후유장애 가성비 좋게 1억 정도, 거기다가 암은 기존에 없으시면 5천 정도, 유사암은 비례적으로 20%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1,000만 원, 거기다가 내혈관, 허혈성 2,000만 원씩 구성을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일단은 저 보험왕이 봤을 때는 I49, 기타 부정맥, 심부정, 발작성 빈맥 요런 쪽으로 심혈관 쪽으로 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진단금을 1,000만 원 정도 넣으셔도 그리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수술비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아예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신 분들은 진단금만 가입을 하셔도 좋겠지만 진단금 뿐만 아니고 수술비도 질병, 상해, 종수술비 특정 N대까지 같이 가입하시면 30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 10만원대, 8만원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셔도 그리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 보험왕이 일단은 초부터 지금까지 어린이보험뿐만 아니고 재가급여, 뭐 단기나 종신보험, 간호간병, 운전자보험, 그리고 애치손보험, 일단 모두 안보험, 정말 지금 보장이 축소가 된다고 떠들썩 저 보험왕이 홍보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 보험왕이 약관의 해석을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찐 보험 채널, 보험왕 채널 항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어린이보험 이제 이틀 48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중에 가입 못하면 후회할 걸 전설의 보험 등급.